계란이랑 먹으면 맛있나? 맛있겠죠? 계란이랑 오늘은 통삼겹 정식 냠냠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담았어요. 커뮤니티 댓글 의견 모두 감사해요.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홍 통삼겹 먼저. 역시 맛있습니다. 이번에는 통삼겹과 밥 머스터드. 진짜 맛있어. 이거는 그냥 진짜 맛있어. 근데 계란이랑 먹으면 맛있나? 맛있겠죠? 계란이랑. 통삼겹과 김치. 그리고 계란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? 잠깐만, 또 먹고 싶지만 비빔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면 좀 불었을 거예요.
맛있는데 밥이랑 계란이랑 김치 조합이 진짜 훨씬 맛있어. 뻥안 치고. 뭘로 또 먹지? 일단은 밥 계란 조합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. 잘 안 보이는구나. 이렇게죠. 이렇게. 안 돼. 빨리 먹. 계란이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. 너무. 근데 계란 없이 그냥 이렇게 김치, 머스타드 요 조합만 해도 근데 진짜 끝내줍니다. 이제 남은 통삼겹으로는 머스타드에 그냥 찍어 먹어보고 비빔면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진짜 진짜 맛있어. 어,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. 어,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여러 개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진짜 딱입니다. 이거 통삼겹은 딱 반 개 했고, 팔도 비빔면 딱 반 개, 그리고 아까 밥 다섯 덩이. 이렇게 진짜 김치가 너무 맛있네. 와, 오늘 진짜 푸짐하게 진짜 맛있게 진짜 잘 먹은 것 같아요. 와, 이거는 따봄입니다. 따봄. 원래 오늘 갈비레오를 촬영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오늘 저희 동네 BHC는 다 쉬고 있더라고요. 다 휴무래요. 그래서 원래 그 다음에 촬영하려고 했던 정색을 먼저 촬영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. 다음 편 갈비레오도 맛있게 봐주세요. 안녕.